자항가 감가고 이제 50% 이상 단기적으로 튀었단 말이지. 외봉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면 한 번 더 매집이 가능해. 요 강력한 매물을 지금 딱 다렸단 말이지. 이 매물 뚫고 올라갈 거면 아마 이걸 찌를 거야, 위로. 찌른 다음에 다시 눌러주고 타점 잡고 이렇게 가는 약간 이런 이쁜 그림으로 봐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네,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져있고 주봉상에 박스권 하단 영역에서 올라가게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보라테알이 이때까지 봤던 종목 중에서 제일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세력의 움직임이 보이는 종목 제2탄입니다. 지난번처럼 무작위로 가져온 10개의 종목 중에서 차트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골라서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영보화, 유라테크, VTG, MP, 보라TR, 파인디지털, 덕신하우징, 동일고무벨트, 크라운제가, 현대위아, 광주신세계. 이 기준에서는 제일 좋은 게 어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덕신하우징이 좀 제일 끌렸습니다. 일단은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월봉상, 주봉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거든. 그래서 위로 올라갈 자리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이는 종목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 때는 한번 틀고 간다고. 그래서 골파이가 나온다면 여기서 반토막 정도 날 정도로 2,000원 정도까지 한번 쫙 뺐다가 갈 수도 있는 영역이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한 4,400원까지 한 15% 반등 여력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한번 줬던 거고 지금 약간 수익종인데 차트상으로는 뭐 장기 투자하기에는 괜찮고 타점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 스윙 투자도 한 15%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당 있고 재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그림으로 보면 저평가 대주주 지분율이 51%라는 것은 배당 성향을 좀 강하게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유라테크랑 영보학이랑 같은 테마인 건 알지. 대주사나 영보학 이런 애들이 뭐 세종시에 대한 땅값 이슈라든지 정부 청사가 이전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게 들썩들썩거리는 기업들이야. 이 아들이 이것도 보면은 내가 여기서 줬단 말이지. 상한가 함가고 이렇게 50% 이상 단기적으로 튀었단 말이지. 외봉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면 한 번 더 매집이 가능해. 요 위에서 이제 5일선 매매할 거는 고수분들이 하는 게 좋고 초보자분들은 조금 내려왔을 때 이 밑에 지지라인이니까 한 9,000원 정도 깨지면은 그때부터 한 밑으로 분할 매수 8,000원 정도 선절 잡고 들어가면은 중장기 가능하고 월봉 주봉상에서도 고점을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고 일단 탄력은 조금 죽었네. 요게 탄력을 가지고 가려면은 위에 있는 추세를 지키고 가야 되는데 지금 밑에서 뺐다가 지금 올리기 때문에 약간 쌍봉의 형태가 보인단 말이지. 일단 지금 라인에서는 단기 스윙 쪽으로 일단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는 진짜 세력이 미친 세력이니까 신고가 가는 거 보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고점을 뚫어 올릴 만큼의 힘을 응축하는 그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단기적인 그림은 20-30% 짜리는 여러 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대주주 지분율이 엄청 너무 많네. 품절주 비슷하네. 이거는 품절주면 한번 치고 올릴 만한데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 배당 성향이 갑자기 강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배당까지 같이 보면서 들어가야 되겠지. 자, VTGMP. 일단 차트상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는 이제 항상 종목을 줄 때 224일선 요 선 까만색 선 요 기준으로 내가 주거든. 이게 벌어졌단 말이지. 요런 자리들은 내가 좀 기다려. 고수분들은 해야 되지만 초보자분들은 요런 자리 들어가면은 물려. 요 강력한 매물을 지금 딱 다렸단 말이지. 이 매물 뚫고 올라갈 거면 아마 요걸 찌를 거야 위로. 찌른 다음에 다시 눌러주고 타점 잡고 이렇게 가는 약간 이런 이쁜 그림으로 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좀 무리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냥 세력들이 여기에 물량 다 먹고 가겠다 하면 가는 건데 바로 뚫고 올라가는 거는 10개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돼. 10개 중에 8개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8개에 우리가 베팅하는 게 좋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6,400원에서 5,800원까지 그냥 분할 매수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천천히 내려와서 5,800원 건드리면 안 돼. 쭉 올라갔다가 딱 때렸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 순간적으로 VTGMP는 좀 내려오면은 장투로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고 일단은 시총 적당하고 대주 지분율 적당하고 재무로 봤을 때는 지금 작년까지 매출액이 조금 갑자기 증가하는 2년 동안 증가하는 모습이고 부채는 좀 있고 동사는 코스메틱, 라미네이팅, 기계, 필름, 미디어 커머스, 바이오 사업, 제조 및 서비스 사업에 영향할 라미네이팅 기계와 필름 생산의 90%
20% 이상을 해외 시장에 수출했으나 최근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 7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외부터 벌써 공략한 다음에 해외에서 좀 자리 잡고 이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는, 원래는 이제 국내에서 좀 자리 잡고 해외로 나가는데 이거 약간 반대되는 부분이네, 그지? 여러 가지 엔터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엔터 사업에 관련돼 있는 화장품,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이 다 지금 되어 있구나. 이 정도는 할만해.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게 내가 봤던 매집으로 보여. 자, 보라티알은 얼마 전에 이것도 내가 추천이 나갔던 종목인데 나가자마자 한 튀었어. 일단은 예,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져있고 주봉상에 박스권 하단 영역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보라티알이 이때까지 봤던 종목 중에서 제일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약간 단기 쌍봉을 찍긴 찍었지만 우상향 쌍봉이기 때문에 만천은 이탈 안 하면 여기서 계속 매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 스윙도 가능하고 중장기도 가능한 영역이다. 배당이나 PBR, PER 수준이 상당히 좋아.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차트는 조정을 받았단 말이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서 지금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11,000원만 앞으로 이탈 안 하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도 요 앞전에 요 매집이야. 요거 이거는 52주 신고가를 아마 올리려는 매집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잔파동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 요 앞에 매물을 지금 올리면서 지금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바닥에 눌림이 왔단 말이지. 월봉으로 봤을 때 이 밑에 저점 자리를 지금 살짝 들어 올렸잖아. 이렇게 탄력이 좀 붙었다 소리거든. 요것도 차트 점수가 상당히 높다. 대신에 지금 여기서 뭐 당장에 막 이렇게 가기보다는 요것도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요 앞에 매물이 조금 녹아야 되거든. 약간 요런 식으로 생각하고 뭐 빨리 가면 땡큐고 이런 관점이고, 재무상에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있지만은 일단은 뭐 부채 없고 시총 완전히 이거 세력들이 갖고 놓은 게 딱 좋은 시총이네, 그지? 지금 부채 비율이 13%밖에 안 되고 유보율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입맛을 다질 수 있는 영역이다. PER은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지만은 적자지만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 지금 블랙박스 사업 부분, 골프 측정기 부분에서 매출이 좀 감소했다. 일단 성장성은 조금 그렇겠네. 나중에 뭐 자율주행 센서나 이런 걸로 잘하면 엮일 수 있을 것 같은 업종이구만. 내가 봤을 때는 5200에서 4800원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고. 자, 덕신 하우징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때리고 지금 빠졌거든. 그리고 위에 지금 매물이 별로 없어. 이거는 역사적 신고가로 나중에 간다고 봐야 돼. 지금 현재 지지받고 있는 자리가 밑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걸 매매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 매집인데 중장기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골프하기도 좀 버티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재무적인 리스크가 별로 없어. 시총도 적당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작지만 이제 배당도 좀 있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장투가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타 스윙 중장기가 다 될 수 있는 영역에서 놀 수 있다. 동일 고무벨트다. 많이 내려와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트만 봐도 동일 고무벨트는 그냥 바닥이야. 지금 여기 매집봉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 이게 개미가 아니라는 증거거든. 요것들이 요 증거 이상으로 간다 봐야 돼. 밑으로 만약에 골을 파고 가면은 이거 날아간다 봐야 돼. 밑으로 골 파도 좀 버틴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고, 장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방에 여기서 들어가서 쇼 보는 게 아니라 가다가 혹시나 밑으로 빠지는 거를 대비를 한 다음에 이걸 버텨내야 큰 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일단은 재무 괜찮고, 지금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데 매출액이 4000억씩 나오거든. 이런 것도 메리트라고 볼 수 있고 차트도 저평가고,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번 밑으로 개밑에나 출렁할 수 있지만 이건 5000원 이탈 안 하면 그냥 버텨야 돼. 이건 그라운 제가는 이거 PER이나 PBR 수준이 상당히 저평가까지 내려온 상태거든.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재무 구조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골을 파면 땡큐다 생각하고, 왜냐면은 이 좋은 종목 들어가서 그냥 골파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밑으로 빠졌을 때 공포를 느끼고 팔아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골파기를 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현대위아르. 니가 들고 온 종목이 지금 월봉상의 차트가 다 비슷해. 충분히 바닥권을 다지다가 지금 한번 튀었다가 눌림목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트를 잡는 위치는 상당히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똑같아.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코로나 시즌에 이까지 빠졌잖아. 근데 언제든지 뺐다가 갈 수 있다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잡았는데 요 작은 거를 못 버텨가지고 틀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을 이 바닥에서 잡을 때는 날씨가 좀 추워질 수는 있지만 봄이 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잖아. 가기는 가는데 언제든지 꽃샘추위가 온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걸 버텨내야 되는 거지. 요거 한 번을 버텨내면 따뜻한 봄날이 이어지고 여름까지 간다는 거야. 광주 신세계.
요런 거는 좀 세력들이 붙어야 돼. 탄력이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 자리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탄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장 주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딱 시장 주식이 되기는 조금,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됐을 가능성도 있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지금 잘 나오는 상태네. 일단 신세계 대주주니까, 일단은 뭐 배당 성향이 상당히 강하네. 거의 뭐 70%가 대주주 라인이니까, 그냥 알짜배기 회사다, 이렇게 보여진다. 차트가 이렇게 딱 비슷하게 생겼는데, 기업 내용을 보면은, 얘는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딱 지금 대표적인 게 이 광주 신세계라는 종목 같은데, 차트는 다른 거랑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앞으로 이게 되겠나 싶은 거죠. 대주주 지분율이 지금 60에서 70%야. 그럼 야들은 급할 이유가 없어. 주가 안 올라가도 배당으로 줘주면 돼. 신세계가 대주주니까, 광주 신세계 자체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돈이 신세계로 모이는 거니까. 니가 들고 온 종목이 다 고만고만하게 다 괜찮아. 일단 다 저평가 종목들 다 찾아왔고,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 내 설명을 듣고. 자기 성향대로 가는 거지 뭐. 이게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차트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물론 우리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손절라인 지키면서 해야 돼. 골파기를 예상한다면 비중 조절 들어가야 되고, 판단은 시청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